자,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자, 이번에 연말이죠. 자, 연말을 맞아 김도랜드 월드컵. 자, 김도랜드에서 한 게임 중에 이제 영상 중에서 가장 좋았던 게임들 영상을 고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환장의 나라 김도랜드 2019년 플레이한 게임. 똥게임 갓게임이 아닌 김도 방송을 즐겁게 봤던 게임을 골라주세요. 아니 무슨 128강이 있어. 128? 시작하기. 오. 자, 이거를 김도랜드를 같이 틀어놓자. 이터널 캐슬, 바다 사나이들. 자, 이제 이터널 캐슬은 이런 게임이죠. 이제 약간 도트 액션 게임이었죠. 이제 고전 어드벤처, 액션 어드벤처 같은 이제 어나더 월드나 그런 계열의 게임인데 재밌었던 것 같아 이거. 어드벤처 게임. 그리고 바다사나이들, 이거는 저거는 이제 약간 동화 같은 감성 뭔가 어드벤처? 근데 솔직히 저거 좀 선생님 심사 기준이 뭔가요? 심사 기준이요? 그냥 김도랜드 영상 중에 이제 좋은 영상들 재밌었던 거. 그러니까 게임이 뭐 이제 똥게임이고 갓게임이고를 떠나서 그냥 재밌는 영상 위주로 뽑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동화 이거 바다사나이들은 너무 그 수면제였어요. 자, 이거 넘어갈게요. 그럼 이터널 캐슬로 고르겠습니다. 아, 이런 게임도 다 올라왔네 지금. 자, 이터널 캐슬. 위대한 화장실 시뮬레이터. 이 위대한 화장실 시뮬레이터. 솔직히 똥게임이죠? 났는데 말이야. 그냥 이제 야심한 찾아가는 건가? 야심한 밤에 이제 이런 산기슭에서 화장실 하나를 찾는 똥쟁이야지. 그런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사륙의 천사. 야산에서 화장실을 찾는 게 목적이라고? 그래 너구만. 어떡해. 나도 잘 몰라. 하지만 신의 뜻이라면 못해. 용서받지 못할 거야. 저 이 사륙의 천사 두 번이나 했죠? 신이 말이지. 자, 여러분 꼭 보시기 바라고요. 이제 사륙의 천사가 이거보다 낫지 않을까. 어마 어차피 우승은 마성카. 아, 아테나. 비넷. 이제 아테나는 왜, 이제 저 뭐야 저 왜 튀어나오는 거고 저 왜 지랄 하는 거죠? 옛날 게임. 옛날 게임. 게임 나쁘지 않았어. 아니. 근데 이제 아무래도 심사 기준이 이제 게임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영상을 판단하는 거니까. 야, 야! 제가 이제 기억에 의존. 아, 동생 나왔죠 이때? 새끼들아! 그리고 이제 비네트라는 게임은 이제 돌려 해가지고 이제 물건들을 막 돌려가지고 약간 그런 착시현상? 대충 그런 걸 이용한 게임? 이게 약간 퍼즐 게임이었지? 그런 게임이었고요. 근데 아테나 쪽이 좀 더 좋지 않았나? 뜨거웠던 우리들의 꿈 e스포츠를 추억하며. 나 이 게임에 대해서 할 말이 좀 있어. 진짜 너무 너무 정직한 게임이었지. 미연 씨의 그런 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미연 씨가 안 나오는 게임이었어요. 스타. 크리피 비전. 스타. 아, 근데 크리피 비전은 아니 이게 뭔 게임이야? 이게 뭐 진짜 할 때는 좀 좀 개 같았는데 이거 아마 보시는 분들은 재밌게 봤을 거예요. 비누가 사람을 쫓아다니는 그런 게임입니다. 또 온다. 네, 그런 게임이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쪽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크리피 비전으로 고르겠습니다.
일단 128강이나 되니까 처음에는 좀 빨리빨리 넘길게요. 아무래도 이거는 애리조나 선샤인이 아닌가. 너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딸! 딸! 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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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게임이었고요. 텐타클 처음의 날은 뭐 이제 고전 어드벤처 게임이죠. 좀 저의 능지가 좀 부족해서 힘들긴 했는데, 네, 이제 포인트 앤 클릭 어드벤처고, 일단 애리조나 선샤인을 고르겠습니다. 아, 고모브 듀티. 이거는 그냥 똥 게임이죠? 이런 걸 대체 어디서 들고 오시는 겁니까? 모드카 하시고 그냥 똑같이 생긴 독일군이 계속 오면서. 아니 뭐야, 마우스가 그냥 계속 쏘는 게임이에요. 사실 이런 건 이제 게임이라기도 좀 민망한 수준이고. 100킬 넘었는데? 무한디젠인가? 키메라. 이거는 이제 무료 게임이죠. 근데 이제 굉장히 고전 감성으로 만든 웰메이드 액션 게임. 이거 재밌었던 것 같아. 이거 뭘 골라야 되지? 이건 너무 무난하고, 이거는 너무 게임이 허접하고. 그냥 키메라 고르자 일단. 러브 인 드로잉, 하스스톤. 저 썸네일을 왜 저래? 저 선을 이어서 사람을 이어주는 게임. 그려지지도 않는데?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선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공을 굴리는 게임이에요. 신기하지? 모근을 떨궈서 공을 움직인다. 자, 이제부터 중요한데. 이런 게임이었고요. 아, 근데 이거는 하스스톤 골라야겠지. 야, 이거는 하스스톤이지. 퇴근 31분원. 아, 네, 신나는 노래님 31개월도 고마워요. 아, 이거는 메트로 엑소더스 아닌가요? 일단 떨구는 거를 한번 틀어보자. 어차피 저건 올라갈 거니까. 아니, 너무 똥게임이야 이거. 얘가 외계에서 와서 뭐야, 점프가 이렇게, 점프력이 높아. 지구의 중력을 아득히 넘어가는 점프력을 가지고 있어요. 뭐지? 이런 거 난 견딜 수 없어. 야, 점프력이 너무 높은데? 뭐야. 아, 왜 이렇게 총 쏠 때마다 이렇게 이렇게 부수는 게 다야. 총을 바꿔볼까? 그거 무슨 적군이 나오거나 그러진 있고? 않아. 그냥 뭐 평범한 똥게임이고요. 일단 메트로 엑소더스 고르겠습니다. 로스트 앤 비보, 사요나라 와일드아츠. 근데 둘 다 이제 좋은 게임이긴 한데, 사요나라 와일드아츠 진짜 잘 만든 게임이거든요. 근데 일단 영상의 재미로 보자면 솔직히 로스트 앤 비보가 낫지. 일단 초반에는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 이제 한 16강 가서 제대로 보자. 앨런 웨이크. 근데 이게 앨런 웨이크랑 아메리칸 나이트메어는 좀 분리를 해야 돼요. 이거는 뭔 얘기냐면, 앨런 웨이크는 갓겜인데 나이트메어는 똥겜이에요. 소설을 봐야 이해하는 영화, 게임, 만화. 아, 보기만 해도 노잼이다. 밸브를 열어주고. 아, 원고조가 있다. 탈 줄 아는데 커비? 아, 뭐 똥게임 고르는 게 아니라 재밌는 영상 고르기. 하지만 달리면 돼. 네. 자, 이런 게임이고. 아마 보더랜드 3는 하이라이트가 있을 걸 이거? 이따 보자. 드랍시. 응가 팩토리. 드랍시도 좋은 게임인데. 정말 좋은 게임인데. 응가 팩토리 한번 먼저 볼까? 자, 오늘 게임은 응가 팩토리라는 모바일. 아, 이 똥 만드는 기계로 똥을 만드는 거야? 테파라고?
이렇게 똥을 만드는 게임이고요. 뭐야 퍼센테이지가 올라가는데? 연료를 넣어서 가공하는 약간. 아 클리커 게임이야? 광고를 또 봐? 근데 이거는 딱히 재미가 없는 게 그냥 클리커 게임이라서 드랍시를 올리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128강까지 이게 폭이 넓다 보니까 일단 초반에는 빨리빨리 가야 될 것 같아. 토들러 슈터? 저것도 내가 내 기억엔 저것도 쓰레기 게임이었던 것 같은데? 와 이거 이제 아 볼펜이 나가는구나. 오케이. 저 재민이 얼굴은 뭐지? 하여튼 저게 뭐 몹인 것 같죠? 이걸 먹으라고? 어 방어막생 게임. 왜 울고 있는 재민이 이제 깨는 거지? 구린 게임을 보면은 아 나도 이런 이거보다 더 좋은 게임 만들 수 있겠다라고 이제 말을 하잖아요. 어 야 보스가 났다. 솔직히 이런 게임은 제가 더 좋은 게임 만들 수 있습니다. 솔직히 아는 사람이겠지? 보스가 나왔고요. 야, 뭘 뱉는데 뱉고 있는 거 정체가 뭘까? 자막인가? 이거 그냥 오픈소스 때려 박아서 그냥 툴 똘삼 얼굴 자동 얼굴 집어넣으면 끝나거든. 위험해. 야 누르고 있어도 나가네. 아. 후르크스 잠수함 침몰의 비밀. 후르크스가 좀 더 낫지 않나? 고스트버스터 셀리페이스. 이거는 셀리페이스가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둘 중 뭐 볼래라고 한다면은 난 셀리페이스를 고를래. 고스트버스터즈 너무 옛날 게임이고, 아 게임이 재미없다는 건 아니에요. 게임은 재밌었는데 좀 지루했지. 그러니까 보는 입장에서는 솔직히 이 게임에서 나오는 그런 유머들도 막 거의 뭐 깔깔 유머집 수준이라 가지고. 그리고 이제 샌리페이스 무엇보다 번역을 해주신 분이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영상을 보기에 좀 더 편하셨을 거예요 아마. 샌리페이스를 올릴게요. 큐티 동굴 이야기. 큐티는 뭐냐면 이제 공포 게임 PT를 약간 패러디한. 이번에 해볼 게임은 게임? 큐티라는 게임이고요. 제가 이제 PT를 못해서 큐티를 한 건데. 공포 게임 패러디한 거라 그러는데. 이러고 와. 아 근데 이거 도전 과제 다 깨는 게 좀 힘들었지. No of the year. 도지. 아 네 어딜 보는 거야 님 감사합니다. 뭐지? 현실이 아닌 거 같은데? 귀엽다. 개구리인데? 동굴 이야기. 아 이거 좀 보자. 진짜 이때 악집중했지. 이게 스테이지부터 보스까지 한 번에 다 깨야 돼가지고 좀 빡셌던 것 같아. 와 진지하게 게임하는 모습. 아 집중하시라고요. 올라가서 때리시라고요. 그렇지. 근데 일단 보는 재미, 영상이 뭐가 재밌었냐라고 물어본다면 역시 큐티지. 그런 게 있어. 이제 유튜브용 쪽에 적합한 게임. 스피드런 해봤는데 4분 안 그게 뭐라고 물어본다면 큐티 같은 게임이 아닐까. 분명히 동굴 이야기가 갓게임이긴 한데 뭐 볼래라고 한다면 큐티를 보지 않을까? 아니야? 약간 호불호인가 그냥? 취향이야? 그렇군. 동굴 이야기 가자. 동굴 이야기가 좀 더 좀 더 낫다. 김도형 화이팅. 아 네 스카이제드님 3개월 구독 고마워요. 그리고 뭐 이제 뭐 제가 게임자스가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 어제 새벽에 보이세요? 체력 330 보이십니까? 요구사론 체력 1 남기고 말과 뽑은 다음에 실력으로 지금 이거 황카 만들어서 지금 상대편 지금 이거 이거 보여요? 네팔이안? 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네? 이 어떻게 됐는지 보여줄까? 지려서 나갔어. 방송 안 켰으니 무효. 지려서 나갔어. 나 왜냐면 한 번 더 만났거든. 애초에 이걸 보고 나간 거야 그냥. 체력 1 남은 게 레전드였지. 형 어제 이긴 걸 스샷 찍어서 오늘까지 놔뒀다는 게 못한다는 반증 아닐까? 조용히 하세요. 그린엘 숨은 그림 찾기. 솔직히 이건 그린엘이지.
뭐 이제 로딩이 없잖아요. 이건 숨은 그림 찾기 게임이에요, 그냥. 당신 못 잡고 당신이 찾으면 내가 막 코딱지만한 나뭇잎 찾는 게임인데. 아, 이거 하다 눈 빠지는 줄 알았네, 그냥. 말이 골드맨스 존이 채널에서 빡빡이 아저씨를 구독한 지 1년이 되었다는 거. 아, 네, 카마일 님 12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이것도 이제 힐링 어드벤처 게임이고, 그리고 어웨이 뜻밖의 여정. 이거 뭔 게임이었지? 왜 내가 했는데 기억을 못 하겠지? 어웨이 뜻밖의 환불? 뭔 소리야? 왜 썸네일이 왜 이래? 자, 오늘 해볼 게임은 이겁니다. 어, 왠지는 모르겠는데 평가가 대체로 부정적이더라고요. 이거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인가? 뭘 팔고 있니? 아, 나 이거 환불했던 거 같은데 이거. 맞아, 이거 개똥 게임이라 이거 환불했다 이거. 아, 그러니까 이게 게임을 만들다 말았어. 그리고 그냥 발매를 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빡쳐서 환불했던 거 같아. 근데 올드맨스 전이가 내 지금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은, 근데 저거 힐링 게임인데 나 저 게임 하면서 더러운 드립을 너무 많이 쳤거든요. 심지어 제목이 뇌가 망가진 김도의 힐링 게임이야. 제 할아버지가 이 게임 하면서 계속 더러운 드립 쳤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제 힐링 게임 하면은 1189님 고맙습니다. 그 깨끗함과 밝은 그런 떨어지면 될 것 같은데. 선한 에너지가 내 안에 그 내면의 악과 막 싸워. 그래서 내가 막 거부 반응을 일으켜 막. 대충 뭐 보시면 알 것 같고, 일단 이거 올리자. 폭탄 부비 엔더 부비트랩 메탈울프 카오스 XD.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폭탄을 해체하는 게임입니다. 아, 근데 이거 폭탄을 해체해서 세상을 구하자. 그냥 개똥 게임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짜임새가 있어서 좀 놀랐어요 이거. 부비 엔드 더 부비트랩이라는 게임이고요. 제 캠에 가려서 안 보이는데 잠시만. 보이죠? 네, 부비 앤드 더 부비 트랩이라는 게임이. 뒤졌다 이제. 암호 해체 암호 존나 길어. 이제 풀어간다 씨발. 나는 저게 무슨 꼼수를 써서 우회하는 건지 알았거든. 근데 저거 다 눌러야 돼 진짜. 이 11000 1100 이거 다 눌러야 돼. 1,2,3,4,5 다 외워야 돼. 제작자가 맞아. 진짜 나쁜 놈이었으면 01 순서가 랜덤이었지. 수전증. 정신 집중 중. 비둘기를 상상하면서 정신을 집중하는 중. 노력을 하셔서 그렇습니다. 노력이. 근데 이게 프레임이 두두두 끊기면서 와가지고 이거 타이밍 맞추기도 엄청 힘들어. 와, 11개월 벌써 곧 1년. 아, 네, 머발자님 11개월 구독 고마워요. 네, 메탈울프 카오스 올리자. 뭔지는 이따 보여드릴게요. 파운치. 오늘의 게임은 뭘까요? 똥 게임이에요. 아, 뭐지? 이게 뭐 스몬가? 어우야, 개새끼야. 개새끼야. 사격감 펴펴. 아, 네. 레지 062님 2개월 구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는 게임이었고요. 레전더리. 문즈 오브 매드니스. 문즈 오브 매드니스가 어떤 느낌이었지? 아, 이거구나. 그, 아,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은, 아, 이게 TTS 때문에 뭐 대충 그런 내용이에요. 게임이 아웃 오브 안중이라 이거.
이렇게 올렸구나. 아 기억났어. 이거 게임은 좀 노잼이었던 것 같아. 아 그만해 미친. 목소리에. 근데 이거 마지막에 무슨 우주로 가서 막 자폭하지 않나? 아 미사일 날리던 것 같은데? 재밌었고요. 당신들이 문지웅 매드니스였습니다. 2019년도 김도삼촌을 보니 2020년이 기대돼. 내년에 더 화려하지? 아 네 부탄을 먹은 단위 감사합니다. 딸! 딸! 타이탄폴 2. 딸! 딸! 타이탄폴 2. 딸! 아 근데 타이탄폴 2 나 되게 재밌게 했는데? 게임은 재밌었어. 아쉬운 거는 좀 한글화가 안 됐다는 거랑 그거 정도? 어. 재밌었지. 하지만 일단 이거 올릴게요. 지금 갈 길이 멉니다. 빨리빨리 지나가야 돼요. 아 GTF 하이라이트 좀 보자. 야! 이제 이때 제가 호무새님을 말하게 하려고 일부러 트롤링을 했다는 그런 악질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아, 소리가 들리긴 하거든? 되게 가까이서 들리긴 해. 어, 찾았어. 오. 아 여기 있었네. 나는 먼저 간다. 안녕. 재밌는데. 야 여기 아니야. 잘못 왔어. 진짜 아 너무 어려웠어. 너무. 빨리 빨리 빨리. 우주 가야 돼. 우주 가야 돼. 올라. 좀 자비심이 없어 이 게임이. 올라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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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일로 와. 컴온 컴온. 여기. 가고 있어.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저 흉주 말 해석하는 게 봐봐. 호무새님 자동 알버트 다 게임 잘하잖아. 렛츠고. 뭐. 이 고수들을 데리고 우리 우리를 쫓아온다. 고수들이 이 정도 막 이 정도 했다는 거는 이 게임 진짜 너무 어렵다. 예. 업세. 컴온. 예. 페이스. 아 근데 나 이거 세키로로 따지면 재밌겠어. 죽을 사자 딱 뜨는 거랑 마찬가지인가? 나름 재밌었어. 근데 저한테 하나 고르라면 GTFO를 고를게요. 페이스도 분명히 좋긴 한데 GTFO가 좀 더 뜨겁지 않았나. 아, 네 하이탄 기분님 14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스 TH FAITH 페이스. 아 파라오 리버스 이것도 갓겜이에요. 이것도 많이 알려지지 않은 갓겜인데 아 재밌겠어 이거 되게. 근데 바이오하자드가 너무 세다. 귀여운 토끼가 나오는 거랑은 다르게 좀 어려운 게임이었던 것 같은데. 두 번째 거 먹었. 이것도 약간 동굴 이야기 느낌 나는 게임이었지. 아 뭐야 야비롭게잖아. 어? 아 이게 뭔 공략이야. 이거 재밌어요 이거. 일단 바이오하자드 올리고. 맨스탠딩 고트 오브 듀티. 김도한테 1000원 줘야지. 아 네 무브그린님 고맙습니다. 둘 다 똥겜이거든요? 둘 다 개똥겜인데. 잠깐 상어를 상어알을 가져오려면 아까 그 크레이터 쪽으로 가면 많을텐데. 일단 상어를 잡으러 갑시다. 아까 걔네들 잡으면은 개똥겜 이 알을 주겠지. 염소가 나와서 전쟁을 하는 그런 게임인 것 같고요. 아 뭐 싱글은 없나? 잠깐만 이거 언어 설정 보자. 아 한국어는 없구만. 어쨌든 콜 오브 듀티 패러디? 어쨌든 사람이 염소로 바뀐 약간 뭐야 약간 첨단 장비 같은데? 약간 미래 염소? 사이버네틱 염소? 약간 그런 느낌인가? 그런 염소의 아 이게 그 케이크?
그런 느낌? 그지? 아 이거 실드구나. 오 실드도 있고 이렇게 숨겨진 지역에 이렇게 실드도 먹을 수 있는. 야 이게 좀 아쉬웠던 거는 그런 뭔가 염소의 특징. 염소라는 게 이제 좀 차별화를 줄 수 있지 않았나. 그냥 이래서는 그냥 염소 스킨을 낀 퀘이크에 불과하잖아. 그게 좀 아쉬웠다. 아 왜 안 맞아? 채팅창이 안 올라왔는데 없으니까. 어 맞은 거 같은데 맞는 거? 데미지 큰 거 같지 않아? 이때 저 정지 먹었을 때 그때 찍은 건데. 자 이거는 솔직히 아무거나 올려도 될 것 같아요. 고트 오브 듀티 올리겠습니다. 아직까진 언어호를 뛰어넘을 만한 인재가 안 보이네요. 아, 언어홀 넌 언제쯤 정상에서 128강에서 내려올 거냐? 128강에서 좀 센 매치업인데 이건? 그래서 오늘은 드라이브 나웃을 할 건데 빨리 깨고 뭐 LOL이나 뭐 전장 좀 하려고. 여기까지 할게요. 아 뭐 켜낭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야. 다음에 할게 다음에. 못 살 수도 있으니까. 팔이 안 움직여. 근데 후다 깨고 전장이나 뭐 LOL 한 판 하지 뭐. 몸이 더 이상 못 따라가지. 뭐 보니까 뭐 초회차 1시간, 2회차 1시간에서 2시간이면 다 깰 것 같던데. 같은 새끼. 빡빡이 새끼네 죽이고 내가 나도 죽는다. 같이 가자. 놈아 야 일로 와. 빨리 깡돌이면 같은 새끼. 씨발 새끼야, 씨발로 봐, 씨발 새끼야. 아, 제발 죽어주라, 죽어주라. 네가 죽어야 내가 살아. 포기하는 게 아니고 몸이 더 이상 못 따라가 지금. 죄송한데 오른쪽이 열올라 하는 문어보니까 아 근데 보넉스도 이거 만만치 않은데? 이게 보넉스가 생각보다 세가지고. 돈 없는 극장 1편이거든요. 제발 도넘은 극장 유튜브 정규 편성해줘 개꿀잼이야. 여기 똥게임만 하는 한 스트리머가 있다. 오늘의 주인공은 거해동에 거주 중인 이태기씨 장남이다. 어이 아씨 야 야이 댐벼 이새 댐벼 댐벼 김13개월도 십살이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VR 게임이 그를 억울해? 도망쳐. 억울한 거야? 어? 에이 양반아 이거 그걸 나한테 찾아오면 안 되지. 난솔시티 브노크에서 2019년 레전드 끝난 줄 알았는데 녹화된 영상을 확인하는 이태기씨. 하지만 웬일인지 표정이 좋지 않다. 아 맨날 종영이래. 자 오늘 VR 트릭쇼. 아 근데 진짜 이거 뭘 해야 되지? 아 존나 고민되네 이거. 둘 다 좋거든? 근데 일단 편집의 난이도로 보면은 보넉스 쪽에 좀 더 점수를 주고 싶어요. 왜냐면 동률이면은 드리븐 아웃은 어차피 이제 항아리류 게임이라서 그렇다 치고 좀 더 이제 편집 쪽이 이쪽이 좀 더 어 물론 이제 드리븐 아웃도 편집이 굉장히 좋았지만 굳이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딜리버스 더문 배드드림 코마. 근데 둘 다 약간 수면 유도 게임이긴 했는데 이게 둘 다 아마 하이라이트가 없을 거야. 일단 기억에 의거해서 한번 결정을 해보자고. 아 맞다, 나 딜리버스는 이거 혼자서 했지. 코마는 약간 잔혹 동화를 보는 느낌이었지. 없는 이제 포인트 앤 클릭 어드벤처고 좀 약간 잔혹 동화. 어! 이게 큐브랑 좀 비슷했어. 딜리버 어스 더문? 이거 하이라이트 있나? 아 맞다, 이게 영상 잘 만들었어 되게. 제가 이제 따로 녹화들을 뜬검에도 뜬 영상에도 불구하고 요거를 요약을 잘 해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내용 다 이해되게끔 이렇게 편집을 잘 해주셨어요. 모두 탈출했다고? 이게 뭐냐면 이 젠장 지구가 망했어. 그래서 전기를 못 만들어서 고장났잖아! 달에 있는 자원으로 전기를 만들어가지고 그 전기를 이제 빔 형식으로 지구에 쏘는 거예요. 그 기계를 지금 얘가 고쳐가지고 이 최후의 설령 지구에 에너지를 남은 사람들의 지구로 보내는 남은 거야. 시간이 얼마 없더라도 나는 그 시간을 조금이나마 늘려주고 싶다고. 그 며칠 몇 시간이라도. 아 근데 이거 마지막 연출 진짜 좋았어. 그니까 좀 중간에는 좀 졸렸거든? 태어나. 근데 마지막에 딱 이렇게 멋진 연출을 아주. 아 일단 스포니까 얘기는 안 할게요. 하여튼 내용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 일단 딜리버 어스 문으로 고르겠습니다. 뭐야? 아 이상한 나라의 화장실. 발라카스 스토리. 아 이거 매치업이 좀 비슷한 게임끼리 되네. 근데 이상한 나라의 화장실은 생각보다 짜임새가 있었어요. 지금 보니까 이게 유메닉 경향을 좀 받았나? 마더하고? 여긴 뭐야? 마이클 잭슨. 세계 운명은 꼬마가 변비가 얼마가 심하냐에 따라 달려있단다. 발라카스 스토리. 그러니까 이게 팬게임이죠? 그러니까 러시아 유튜버인데 팬게임을 스팀에 냈어. 그런 게임인데 뭔가 되게 들어와 이 새끼들아. 참신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뭐 고르지? 님들 둘 중 하나 보려면 뭐 볼래요? 난 둘 다 좋은데 전 개인적으로 발라카스 스토리. 뭐야 내 38개월 돌려줘요. 아 네 휠레님 38개월 구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 내가 모드하우를 그렇게 오래 하진 않았거든. 잠깐 하고 그냥 안 했던 것 같은데 하다가 아마 말았을 거야 이거. 이 녀석 뚝배기가 그냥 중세 배틀필드 느낌. 어우야 얻어 맞았다 이거. 가토 로보트는 이제 고양이가 모험을 떠나는 게임이죠. 고양이가 파워 슈트를 입고. 뭐야 여기는 안 빠졌지? 지금 이런 게임이었던 걸로. 네, 약간 메가맨 같은 느낌? 근데 약간 메트로베니아 요소도 있고. 게임이 굉장히 짧았어. 캐주얼하게 만든 것 같아. 아 근데 모드아웃은 하다 말아가지고 내가 일단 가토로버터로 가자. 인도 공부법으로 7급 공무원 합격. 야씨 아직 반도 128강 반도 안 했어. 빨리 갈게요. 네 기준아님 감사합니다. 메카니즘? 자 메카니즘 뭐였지 저거? 고생하셨습니다. 서순 때문에 되게 빡쳤던 것 같은데 이거. 잠깐 20개밖에 없네? 이건 이제 포인트 앤 클릭 어드벤처를 3D로 만든 것 같은 자, 그런 게임이었고. 이 집 사장님은 맛있다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거 약간 그거잖아. 평행 우주 결국은 그거 해가지고 가장 푸짐하고 맛있는 똥겜을 뽑는 게 아닐까요? 약간 되게 어안이 벙벙한 결말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보다 평가 더 잘하겠죠. 나중에는 이제 결국은 외계인의 그런 거식이었던 거라 가지고 그런 결말이었던 것 같아. 아 뭐 고르지? 옵저베이션? 옵저베이션 고르자.
진도님 딸 듣고 싶다 딸. 폴른버드. 러시트레이크. 아저씨 저랑 여기 사람들 2020년 힘내라고 윙크 한번 해줘요. 아 네. 11월 23일 감사합니다. 이거 그거잖아. 회사 취직하기 위한 미세마라. 일단 러스트레이크 시리즈는 약간 동화책 보는 느낌이었고, 아까도 말했지만 잔혹 동화 보는 느낌이고, 일단 보는 입장에서는 폴른버드 쪽이 훨씬 더 편집도 돼 있고 좋지 않은가. 네, 폴른버드 올릴게요. 세키로 죽음의 탱고. 아 이거는 세키로지. 죽음의 탱고 좀 보자. 근데 죽음의 탱고도 딱히 뭐 편집이 필요한 그런 게임은 아니었어요. 실제로 하이라이트가 없고 그냥 리듬 게임이니까. 어쨌든 물론 스토리가 좀 있긴 합니다. 이게 게임 좋은 게임이에요. 난 김도형 방송 보면서 생각나는 거는 자동식이 아닌 수동식으로 스맨쿨러 한 게 제일 생각이 많이 나. 세키로 올라갈게요. 아 그날 아니야. 가도부 곡갱이. 야 이거 무조건 가도부 곡갱이지. 토들들 제목 뭐든지 처먹는 괴물개구리 키우기. 이거 개구리가 이제 막 페이지를 얼락한 뭐든지 먹고 커지거든요? 좀비 먹어도 되는 건가? 점점 개구리가 아니게 돼. 나 폭탄 맞... 잘 안 보여. 용으로 변하고 결국은 행성까지 먹는. 갑자기 튀어나. 가도부 곡갱이 올라갈게요. 꼴랏! 얘 모자걸이 왜 DLC가. 아 DLC는 작년에 했으니까 재작년. 아 DLC가 아니야. 본편을 작년에 했지. 본편을 작년인가 그 작년에 했고. 아 근데 헤딩타임은 갓겜이긴 한데 이게 유튜브 영상으로서의 재미로 본다면 꼴랏을 한번 보자 일단. 아 근데 꼴랏이 제 기억에는 좀 똥겜이었거든요. 갑자기 뭐 팍 튀어나오는 건 아니겠지? 저는 그 차라리 뭐 튀어 나오는 것까진 괜찮은데 그 소리 막 빽 지르면서 나오는 거 있잖아. 붐! 아 이것도 혼자 한 건가 결국? 아 맞네. 최 여기가 어디지? 아 근데 이 게임이 좀 인상 깊었던 게 지도에 내 위치 표시가 안 돼. 심지어 화면에 표시되는 그런 UI도 없어요. 아, 오잖아 젠장. 뭐 어디가 북쪽이고 어디가 남쪽인지. 숨이 가빠. 야 혼자 잘 논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똥캐 재밌었습니다. 어쨌든 뭐 나쁘진 않았다. 숀빈 종아리 걸어. 일단 야쿠자 메트로는 너무 잘 만든 게임이고 너무 무난해서 굴곡이 없어. 그나마 콜랏은 좀 있거든? 일단 콜랏을 올릴게. 아 잠깐만 나 캠 때문에 이거 몇 강인지 안 보이네. 잠시만요. 지금 33번째예요 지금. 아 내가 이거 좀 줄여보자. 이거를 폰트를 좀 줄이면 될 건데. 아 이게 안 줄어들고 왜 이게 줄어드냐. 어! 아 잠깐만 왜 이러미니? 자 이번 게임은 러시아 배틀그라운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똥 게임이었는데 이거? 제목이 러시아 배틀그라운드예요. 오 사람 있다 사람. 도대체 뭔 게임이야 이게? 좋았어! 해치웠다! 총 찾으러 가 총. 아 근데 이거 너무 너무 똥게임이었어 이제. 네 재밌었습니다. 네 러시아 건스타 히어로즈 뭐 다 아시죠? 고전 명작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건 마이 썸머카가 올라가야겠네요. 망치는 이따가 좀 올라가서 볼게요. 딱지왕!
어 쇼트 하이크. 아 쇼트 하이크 갓겜이지. 이런 땡커니 섬을 돌아다니면서 뭔가 수집을 한다는 내용의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깃털부터 사자. 좋은 게임이었어. 아 얼른 웨이크 하스스톤 전장. 이거는 전장이 올라가겠죠. 왜냐면 앨런 웨이크는 훌륭한 게임이지만 역시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굴곡이 없는 게임이라 그냥 무난한 게임. 앨런 웨이크 한번 볼까? 어 앨런 웨이크 하이라이트 없네. 그러니까 이런 재밌는 장면들이 좀 많이 나오면은 하이라이트를 만들거든요. 근데 이런 무난한 스토리 게임들은 이제 그런 장면이 많이 없으면은 하이라이트를 안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게임은 재밌어요. 게임은 나쁘지 않아. 괜히 명작이란 소리를 듣는 게 아니지. 그래서 후레쉬로 눈뽕을 해가지고 컷신들을 다 죽인다는 내용의 게임이고요. 럭키 언어울이야? 야 김도야, 너는 원래 존나 못하니까 그냥 게임을 하지 말고 접거라. 하스스톤을 삭제하는 것이 너의 인생에 도움이 될 것이다. 빨리 게임을 접고 다른 게임이나 하러 가라. 이거 똥게임 3종 올릴게요. 블러드스테인드 좋은 게임인데 그냥 좋은 게임이에요. 더 브릿지 다키스트 우즈. 이거 그건가? 돌려가지고 푸는 퍼즐? 맞지? 다키스트 우즈가 올라가야지 이거는. 더 브릿지는 어떤 게임이냐면 이렇게 돌려돌려 해가지고 퍼즐을 푸는 게임이에요. 아 네, CJIJ080님 25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난 저 열쇠를 먹어야 돼. 어 보기만 해도 토 나온다. 다음 대머리. 아 네 대본가님 5개월 구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39번째야. 호텔 소울즈. 님들 이거 국사님 약간 언더테일 느낌도 나고. 공포 방탈출 디케이 더 베어. 아 이건 또 언제 거였지? 자 일단 호텔 소울즈가 뭐냐면 되게 독특한 아트워크의 이런 어드벤처 게임이었고 그러니까 RPG 메이커 게임이죠? 이 결말이 되게 여러가지 있어서 수집할 수가 있고 재밌었던 것 같아. 약을 만들어서 내가 먹어보자고? 호텔 소울즈 올리자. 리벤처 프리코네. 이건 프리코네 올릴게요. 자 오늘 게임은 100가지 엔딩이 있는 게임. 100가지 엔딩이 있는 게임이고요. 근데 이거 100가지 다 모았었나? 기억이 안 나네. 모았던 것 같은데? 101개 모았었나 내가? 히든 엔딩까지 다 모았잖아. 무기만 들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갈고리. 어 맞아 나 히든까지 다 모았어. 히든까지 두 개밖에 안 들고 있지 않나요? 재밌어. 이거 진짜 재밌는 게임이야. 하지만 역시 프리코네가 올라가야 된다. 브레이크 더 게임. 이건 약간 이제 뭐 메타 게임이죠. 메타 게임이고 이스케이프드 캐즘이. 아 그래 저거 템이 저 개발자 저 사람이 만든 거. 근데 솔직히 좀 그렇게 재밌진 않았어요. 둘 다 보자고. 이것도 약간 유메니키의 그런 영향을 받은 그런 게임이구만. 참 보면은 유메니키하고 마더의 영향을 받은 게임이 많아. 이거랑 브레이크 더 게임. 잭을 찾아서. 아 죽었다. 이거 무슨 시스템을 탈출하는 그런 게임이었나? 네모 네모들이? 어쨌든 그런 게임이었어. 뭐, 다시 보자 네임. 이거는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와 리볼버 개센데? 어 이거 괜찮았어. 이거 올리자. 잠깐만 다르큐? 다르큐 썸네일에 케이님 얼굴이. 이거 말라깽이 빡빡이가 그 이렇게 지구 돌려가지고 가는 게임이잖아요? 그리고 더 스테이션. 우주선에 벌어진 끔찍한 비밀. 잠깐 이거 뭔 게임이었지? 더 스테이션. 우주 정거장에서 일어나는. 아 이게 그건가?
우주에서 생명체를 찾기 뭐였지, 위해 우리는 게임? 우주 연구에 수많은 도시 근데 사운 전원을 복구해라. 개노잼 게임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 나는 뭐였지 이거? 아! 이 개노잼은 아니었어요. 달리 로봇. 그러니까 게임 진행이 좀 지루했는데 나름 반전이 있었지. 스포일러가 내기 때문에 결말을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복도... 아 근데 솔직히 노잼이었어요. 다르키 올릴게요. 패스트 무네머시네. 이거는 이제 앞으로 가다 보면 이제 온 세상 어린이 다 만날 수 있는 그런 퍼즐 게임이고요. 콜 오브 쿠툴루가 재밌긴 했는데 아니야. 콜 오브 쿠툴루 저 게임도 진짜 수면제였어 저거. So, doctor. 자 요약컨대 이 환자가 문어로 변하고 있다는 그런 진단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문어로의 영향을 받아서 마을 사람들이 오징어 듯밥을 먹고 문어 괴물로 변한다는 내용이에요. 그 크툴루의 하수인이 돼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크툴루를 섬기는 그런 교단과 이 찰스는 이제 뭐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캐릭터 약간 그런 애였던 것 같은데 엔딩을 고를 수가 있지. 다 어디 갔어? 난죽팩을 할 수도 있고 이 크툴루를 소환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가지 엔딩들이 있었던 것 같아. 아 맞아 나 이거 엔딩 하나 더 보려고 처음부터 다시 했나 이거? 굿엔딩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크툴루 게임들 보면은 좀 약간 소설책 읽는 느낌이에요 대부분. 그 썬리스 씨 그거 제가 아직 해보진 못했는데 그 게임도 이제 약간 소설책 읽는 느낌이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시청자들은 좀 이불 깔고 이제 주무실 수도 있는 거고. 아 네 패스트 무네모시네 한번 볼게요. 요거는 뭐냐면 이런 게임이에요. 보기만 해도 속이 이상하죠? 됐어. 근데 괜찮은 것 같아. 일단 콜 오브 쿠툴루 올릴게요. 맨 오브 메던 코이 힐링 게임. 이거 붕어가 그 자연 보호하러 가는 내용이고 일단 이거 고르자. 빨리빨리 좀 갈게요. 이제 영상은 좀 좋은 것만 보고. 폴아웃. 야 오토메트론 때 내가 뭐 했냐? 나 기억이 안 나네. 오토메트론 DLC는 장면이 별로 안 나왔을 텐데? 이거는 따로 하이라이트 없을걸? 아니 이게 폴아웃4는 내가 그 DLC 중에 그 두 개를 되게 재밌게 했어요. 그 유언지랑 그 무슨 섬 가는 거 있잖아. 파하버. 누카월드랑 파하버 재밌게 했어. 오토메트로는 아마 별거 없었을 거야. 아직 갈 길이 멀다. 라스트 오프 트럼프 마피아. 개쓰레기 게임이었는데 이거? 일단 노이타 고를게요. 근데 이거 저 진짜 개쓰레기 게임이었죠. 트럼프도 안 나오고 마피아도 안 나와. 뭐야 길이 세 갈래야. 일단 왼쪽으로 와볼까? 아 네 도반이 감사합니다. 오! 오! 와! 얘네들이 맞는 거 아닌 거 같아 이거. 유진 노 캐노 쿠라이! 범 투키. 저스트 GF 갓겜이지. 네오캡. 아 네오캡 좋았어. 좀 뭔가 그 바랄라 느낌? 근데 둘 다 막 그렇게 그냥 저스트 CF는 거의 리듬 게임이고. 근데 나는 둘 중에 뭘 볼래라고 한다면 네오캡 볼래. 네오캡이 내용이 있거든. 리듬 게임은 그냥 잠깐 보고 뭐 많은 거고 저스트 CF 한번 볼까? 자 일단 이거는 넘깁시다. 왜냐면 저 노래들이 다 킹자콘이기 때문에. 다 좋은 노래들 많아요.
난 네오케 몰리고. 아니, 파이트 오브 애니멀즈 썸네일이 컵이네. 오타쿠의 모험. 파이트 오브 애니멀즈. 아 근데 오타쿠의 모험이 더 재밌지. 파이트 오브 애니멀즈는 그냥 격투 게임이잖아. 그냥 뭐 짤에서 이제 모티브를 따왔다 뿐이지 그냥. 이거 막 크리스마스에 다 산타복 입고 나오던데 보니까. 뭔가 격투 게임에 들어갈 만한 거 다 들어가 있는 수작이었어요. 캐릭터가 부족한 거 빼고. 뭐 까릴라, 토르다람쥐, 기린 마을. 근데 이거 내가 뭔 생각으로 진짜 엔딩을 봤는지. 자, 부끄러운 발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똥게임인데요. 예. 똥게임인데. 아, 핸드 시뮬레이터 서바이벌 마크. 아 근데 이거는 좀 마크가 가야지 라고 한다면 일단 마크가 의미가 있죠. 핸드 시뮬 서바이벌 괜찮긴 한데. 자, 자기가 가장 멋지다고 생각하는 자세 한 번씩 취해주세요. 자신의 시그니처 포즈 한 번씩 취해주세요. 자, 멋진 포즈 취해주시고 사진 한 장 찍고 가겠습니다. 제가 사진 찍을게요. 아니 다 엎드려 있어. 좀 멋진 포즈 없어? 아니 고개 좀 들어봐. 뭐 하는 거야 이게? 무슨 행위예술해 지금? 개구리를 잡았어. 개구리를 산채로 잡으셨네. 야 니값 하시는데? 부족 이름은 잡았어. 듀랑고. 개구리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 자 다음에는 이렇게 합시다. 다 앉아서 최대한 앉아서 달리기로 한번 빠르게 여기를 계속 돌아다녀 보실래요? 네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빠르게 빠르게. 좋아요. 더 빠르게 더 빠르게 더 빨리. 그래도 역시 마인크래프트가 어떤 마인크래프트를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마크 올리자. 대바대 그리즐랜드. 아 이거 너무 압도적인데? 근데 그리즐랜드 나쁘지 않았어. 그리즐랜드는 숨겨진 곳이 있을 것 같아. 이제 진짜 아타리풍의 그런. 이게 뭐지? 아타리풍의 메트로베니아? 캐주얼한? 재밌었는데. 용사 시리즈. 아 ESC 용사, 영어 못하는 용사, 아 한글 못하는 용사 뭐 그런 시리즈. 너무 작아. 어 너무 작은 창 용사. 실버 체인지. 아 실버 체인지 썸네일 보소. 턱이 몇 개요? 기억났어. 쭈꾸리 용사. 힐링 게임이랑 항아리류 게임이네요. 이거는 미친 말이 올라가야겠지. 하지만 어라이즈 아니 진짜 아름다운 게임이었거든. 전 이렇게 아름다운 비주얼을 가진 게임을 진짜 오랜만에 봤어요. 아 진짜 이거 보고 진짜 쌀 뻔했다 진짜. 이런 이런 선언하는 내용이야? 저 그냥 떨어졌는데요? 진짜 너무 너무 아름다웠어. 진짜 멋지다.
한 번 더 하고 싶다 저거. 디맥 롤토체스. 아 이거는 롤토체스가 올라가야 되지 않나? 당연하지 않나? 나 롤토 올릴게요. 근데 솔직히 말씀 휴먼 로켓 펄슨 아저씨는 이제 힐링 게임으론 만족할 수 없는. 아니야 가끔 또 힐링 게임 해줘야 돼. 그래야 밸런스를 유지할 수가 있다고. 와우 클래식 휴먼 로켓 펄슨. 와우 클래식 재밌었지. 옛날 생각나고. 근데 아무래도 휴먼 로켓 펄슨이 너무 나에게 많은 걸 남긴 게임이다. 그루브 코스터, 오브라딘. 아 둘 다 정말 좋아. 근데 그루브 코스터는 리듬 게임이고 오브라딘에 한 표를 주고 싶어. 님들 아직도 128강 안 끝났습니다. 감옥 탈출. 아 이거는 좀 인상 깊었어요. 여기 막 스트리머 얼굴도 있고. 쿠킹 시뮬레이터. 근데 나 이거 쿠킹 시뮬레이터 고를래. 이게 약간 뭐만 하면 뒤지는 게임류죠? 이게 다 아닌데 죽어. 모르면 죽어야지 게임. 아, 어? 내가 뭐 한 15년 전 감성? 아! 아니 못 들어가잖아. 플래시 게임? 난 쿠킹 고르고. 엔드 오브 가즈? 김도가 인정한 똥게임? 잠깐만 나 기억이 안나지? 이거는 그냥 힐링 게임이었던 것 같은데. 그 독수리로 변해서 날아다니는. 일단 엔드 오브 가즈 고르자. 아 저거 그건가 설마? 문 여는 게임? 유란한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이거는 이 무사한 걸 보니 다행. 소녀가 전 다이나 동물로 변해서 날아다니는. 야 이거 착륙을 어떻게 무난하게 스피리, 하지? 스피리추얼한 힐링류 게임입니다. 일단은 고르고 슈퍼 세디우스 언타이틀드 구즈 게임. 이거는 슈퍼 세디우스 올라가야지. 바바이주. 근데 바바이주를 내가 다 클리어하지 못했어. 능지가 부하가 와가지고. 이거 정말 쉬운데? 그 생각이 못해. 뇌세포가 머리처럼 다. 네, 더 오피스 퀘스트. 저거 포인트 앤 클릭 어드벤처거든요. 나는 그럼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 김도한테 초점 줘야지. 근데 이게 아마 미완결이 됐어도 이게 더 재밌을 거야 아마. 내가 알기론 그래. 김천조 드림 나온 그 게임인데. 어 히데오 코지마의 데스 스트랜딩과 애니멀 파이트 클럽. 네 애니멀 파이트 클럽을 내가 보여줄게. 저기 뭐냐면 동물을 합성해서 6개월 동안 김도의 모근을 활짝였다고 새로운 동물을 창조하는 꿀맛, 게임이거든요. 아네 국산 리듬 게임님 6개월 구독 고마워요. 그러니까 막 무슨 말이랑 기린을 합체하고 뱀이랑 어? 염소 개미랑 막 어? 거미를 합체하고 우리가 두 개인 개미 같은 거 되지 않을까? 피닉스도 나와. 가자. 펭귄이랑 낙타 합체한 거야 이거. 개슴. 어 여기 개슴. 루돌프 각성. 아 네 I am happy X. 수환기가 왜 있어? KFC 미연 씨 수환기. 근데. KFC 미연 씨가 낫지. 수환기는 그냥 잠깐 한 거니까 뭐. 근데 이 썸네일 봐라. 필그림스 프리원. 아, 이 프리원 역시 이제 국내 개발자분이 만드신 인디 게임이죠. 김도가 쓰레기라고? 어? 일단 이거는 필그림 비슷비슷한 거 같아. 쓰레기라고? 근데 게임 완성도는 필그림즈가 더 있긴 하거든.
근데 그냥 보기에는 아마 이쪽이 좀 더 좋을 겁니다. 컴퓨터 조립 시뮬레이터. 난 저게 아쉬웠던 게 패치가 돼가지고 되팔이가 안 되는 걸로 패치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막 그래픽 카드 바꿔 끼기 해가지고 어? 그런 게 막혔다 그러더라고. 그게 좀 아쉬웠지 그때. 유행어 퀴즈. 아 근데 이거 유행어 퀴즈가 더 재밌어 이거. 일단 유행어 퀴즈를 올릴게요. 자 이제 드디어 64강입니다. 드디어.